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PC의 태극기 트레이너 홍지원입니다. 네, 오늘 색깔이 이제 저는 기뉴 한조입니다. 아니 기뉴가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이거 스탠드? 네. 자, 저희 의상들이 좀 네. 이렇게 좀 패션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쾌하시더라도 네. 네, 저희가 급하게 거의 찍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잘 세팅 못해서 색깔이 그냥 마음가짐은 네. 전투력 5만입니다. 합치면 다 있네. 검은색, 흰색, 파란색, 네. 빨간 색깔. 저희는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에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뭐죠? 3대 운동 꼭 필요한가요? 전체 같은 경우는 운동 백서 시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운동 백서에서 다룰 주제는 3대 운동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네. 요즘 뭐 얘기들 사실 저는 좀 요즘 스트레스 받아 막 댓글들 보면 3대 운동 뭐 아니면 뭐 다른 커뮤니티 같은 데를 이렇게 눈팅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한 운동, 3대 운동 못 친다더라. 네. 몇 킬로냐? 네. 뭐 네. 3대 운동이 얼마나 나오냐? 네. 사실 3대 운동을 그 몇 킬로 나오는 게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3대 운동 네.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냥 그.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그래. 이 웨이트 트레이닝 몸이 좋다고. 뭐 UFC 선수들처럼 싸움을 잘 싸움을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야. 그러려고 보다는 난 운동하지 않았어. 네. 내지는 내가 역도 선수가 됐겠지. 리프팅을 하고 싶었으면은 아니 파워 리프터가 됐다든가. 네. 저는 단지 그냥 보기 좋은 몸을 먹기 위해 그렇지. 이쁜 몸을 바랬고 그거에 관련된 게 이제 대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트레이너로서 좀 이쁜 몸을 갖고 싶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운동들은 저한테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뭐 그거에 맞는 중량을 선택을 해주는 거겠지. 네. 자, 뭐 어쨌든 이제 새끼를 좀 샜는데 잡설은 네. 이제 빼고요. 네. 3대 운동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전 중요하다고. 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앞에 홍지원 트레이너 지금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가? 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 네. 3대 운동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게 세 가지 운동이 있죠?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네. 네. 숙였다 일어나든가, 앉았다 일어나든가, 그쵸. 누워서 들어올리든가. 네. 네. 이 세 가지 동작이 있고요. 이 동작이 사실 되게 중요한 동작,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동작들이 거의 한정적이야. 당기든가, 접었다 피고, 밀든가, 당기고. 네. 네. 아니면 이렇게 세우든가, 그렇죠. 네. 앉았다 일어나든가 이런 동작들인데, 그렇지. 가장 복합관절, 다관절을 이용해서 중량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좀 더 강력한 근육의 순발력을 이용해야만 하는 운동들이 네. 요 3대 운동이기 때문에 이 3대 운동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상당히 높죠. 네,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굳이 3대 운동이 아니라 더 첨가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 내가 뭐 기능적으로만 좋다고 하면은 네. 뭐 스내치라든가 그렇죠. 클린 동작. 클린 동작들 네. 이런 이제 올림픽 스포츠들, 역도회 네. 동작들. 웨이트리프팅. 네. 동작. 이 동작도 상당히 효과적인 복합관절 운동이 되고 관절 상당히 많이 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게 엄청난 복합관절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풀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풀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선 이런 부분들은 빼고요. 네.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만 가지고 봤을 때 요 세 동작을 합치면은 전신을 거의 다 쓸 수 있죠. 네. 네. 복근은요? 알아서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네. 네. 복근 이 세 가지 운동을 할 때 사실은 복근과 허리의 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는데 전신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체 힘은 들어가나요? 하체는 복부 자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역할에서는 네, 사용이 되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리프터분들, 리프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상당히 다리 넓게 벌리고 그 발바닥 네. 지지를 이용해서 그렇죠. 네. 네. 지면에 발력을 얻는 네.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였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는 뭐 데드리프트에서 어느 근육들이 사용될까? 일단은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 둥근, 기립근, 대등근과 중둔근, 광배근, 척추기립근, 광배근, 네. 네. 그렇죠? 네. 다 쓰이겠죠? 이두근은? 이두근도 쓰이죠. 쓰이죠. 네, 네. 철한 건 쓰일 테고 쓰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근육들 스쿼트에서는 허리, 그렇죠. 복근, 복부, 다리 전체. 다리 전체. 네. 네. 좀 더
다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네. 중량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뭐 백스쿼트나 뭐 다양한 스쿼트들이 있겠지만 네. 자연스러운 상체의 개입이 들어간다. 네. 좀 더 숙이면 데드리프트, 좀 더 앉으면 스쿼트. 네, 약간 네. 사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벤치프레스에 있어서는 미는 또 가슴과 전면삼각근, 삼두근, 전거근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전거근도 들어가죠.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빠진 근육이 있나? 이두근, 삼두근, 그렇죠. 어깨, 그죠? 대부분의 이제 네. 근육군들이 쓰이겠죠? 대부분의 근육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나는 몸을 개별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약간 운동선수들 같은 피지컬 어깨. 그렇죠. 네. 상당히 좀 기능적으로 충실하고 좀 더 강력한 근력을 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3대 운동만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죠. 좋죠. 네. 네. 대신 이러면 좀 더 아무래도 사실 저희 이제 동호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은 체형 이게 그 형태의 근육을 발달시킨 상태예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팔이 너무 커.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그렇지 않나요? 체형 대비로는 그렇지. 네. 네. 뭐 이제 격투기라든가 역도를 할 때 있어서 굳이 큰 팔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는 네. 얼마 전에 그 파워리프팅 대회 영상을 봤는데요. 65kg, 66kg급 미만 선수였어요.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는 좀 두텁긴 두터운데 팔이 생각보다 너무 얇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꼭 중요하진 않다는 그렇죠. 거죠. 네. 물론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 뭐 삼두의 힘과 데드리프트 할 때 이두근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뭐 역전 선수들이 꼭 팔이 두껍진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오히려 이제 코어가 좀 더 강하고 여기가 상당히 강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체 유지, 하체의 근력이 좀 필요할 테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흉근과 광배근의 적절한 발달, 비율 좋은 발달, 기능적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발달을 이루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몸들이 뭐 역도 선수들 같은 몸이라든가 그렇죠. 좀 더 이제 어떤 몸이 될까요? 뭐 유도 선수들? 대부분 네. 비슷해요. 그렇죠. 네. 네. 좀 더 이제 코어 발달이 좀 강력한 형태의 몸들을 네.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개 중에 좀 더 멋진 몸을 갖는 이런 선수도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그 선수는 실제 우리 예전에 뭐 그 프라이드나 뭐 이제 UFC 초창기 때 보면은 지금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파이터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때는 다른 종목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많았어. 아, 그래서 몸이 되게 좋은 선수들 중에 이쁜 선수들은 보디빌더 출신이거나 아 맞아요. 네. 아니면 보디빌딩을 취미로 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좀 네. 기능적인 운동도 하지만 네. 좀 미적인 부분도 중요시해서 이 운동을 같이 하는 경우들 그렇지. 많았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얇은 편이고 목도 길고 얇은 편이라고 하면 초크 걸리기도 쉽고 네.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중량을 들기에 상당히 불편할 텐데 네. 저희같이 앞뒤가 얇은 몸들은 사실 미적으로 봤을 때는 몸을 잘 만들면 좋겠지만 근력을 쓴다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네, 흉곽이 앞뒤 두께가 적기 때문에 네.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작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운동만 가지고도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단 지금 저희가 지금 한조바디 네. ABS 온라인필 그리고 제 이제 홍전의 브이비피지크 네. 새 채널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많은 저희 대중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헬스클럽용 멋진 몸 만들기에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그렇죠. 네, 바디 쉐이핑,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좀 더 쉽고 효과적인 근육의 생성, 네. 멋진 식스팩 네. 네, 이 기준에 맞춰서는 사실은 3대 운동만 가지고 운동해서는 부족하죠.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3대 운동들을 복합적인 운동들을 기반으로 다른 운동들을 같이 들어가야겠죠. 네. 예를 들면 운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까? 저 같은 경우는 가슴 운동을 한다고 하면 벤치프레스를 먼저 넣어주고요. 네. 그 외에 뭐 덤벨 벤치나 아니면 뭐 다른 머신류를 이용해서 플라이 동작을 한다거나 뭐 부수적인 가슴 운동을 넣어주고 그 외에 뭐 다른 팔 운동도 부수적으로 넣어주거나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할 때 스쿼트만 하는 게 아니라 스쿼트 외에도 머신을 이용한 익스텐션 앞쪽만 해주기도 그렇죠. 하고 컬도 뒤쪽만 하고. 해주기도 네. 하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제 근육을 나누는 게 3등분이 아니라 우리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 늑간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도륙할 때 그러잖아요. 네. 돼지나 소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네. 네. 이런 좀 더 분리가 많은 형태의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단 그 안에 있어서 이런 다
단일 관절 운동들, 예를 들면 가장 네, 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이도 컬 같은 경우에를 데드리프트 중량만큼 못 들잖아. 엄청 떨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중량을 다룸으로써 중량이 증량으로 인한 손쉬운 전체적인 그 필요한 근육들의 발달을 크게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운동들이 그 운동입니다. 3대 운동이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제 3대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개별적인 단일 관절 운동들과 원하는 타겟 근육들을 자극해 주는 운동들을 섞어서 넣어 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3대 운동조차도 좀 더 이제 뭐 어떻게 역도 선수들이 하는 3대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내지는 크로스피터들이 말하는 3대 운동도 있을 테고 바디빌딩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뭐 이제 뭐 파이터들이 원하는 3대 운동들의 그렇죠. 개념이 있을 텐데 중량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우리 3대 운동 벤치프레스를 한번 기준으로 할까요? 네. 가슴 근육과 어깨 전면 삼각근 삼두근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네. 이거를 반 3분의 1씩 나눠서 쓴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효율적인 건 아니야. 그렇죠. 저희는 여기로 몰빵을 네. 해줘야죠. 거의 150kg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어깨가 3, 가슴이 3, 삼두가 3R이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150kg에 50kg만 이런 계산법은 좀 안 맞긴 한데 50kg만 네. 가슴이 든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래요. 네. 그래서 저희 기준은 차라리 100kg를 들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80%는 가슴이 네. 이제 관할을 함으로써 80kg를 든 셈을 만들자.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바디 쉐이핑 기준으로 말하는 고립 운동을 좀 응용한 3대 운동이 되고 그쵸. 네. 좀 더 이제 다른 기능성 스포츠에서는 상관없다. 뭐 삼두, 어깨, 가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는 힘을 세게 그렇지. 만들자. 네. 민다라는 운동 앞에서 네. 얘네들의 개별적인 개입의 퍼센티지는 중요하지 않다의 네. 기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중량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네. 중량 대비 얼마만큼의 타겟 근육의 자극을 끌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라고 기준을 잡고 싶습니다. 또 오늘 나만 얘기한다고 욕먹겠다. 아 아니에요. 네. 그럼 3대 운동 중요한 건가요 결론은? 아까 결론 말했어요. 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네. 거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목적이 웨이트 트레이닝 몸을 손쉽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타깃 근육을 기준으로 해서 네. 중량보다는 자극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내가 기능적인 운동으로 원한다고 하면은 좀 더 다치지 않는 선에서 중량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에 따라서는 결국 이 3대 운동이 이 비중 자체가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민다 아니면 든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3대 운동 정말 더 중요시해야겠고 물론 몸을 만들어야 될 때는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상급자 운동할 때는 데드리프트도 나누고 스쿼트도 나눠요. 한줄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좀 더 허벅지 앞쪽 근육에 포커스를 두는 스쿼트를 할 때도 있고 네. 좀 더 힙을 뒤로 빼는 형태의 로우바 스쿼트를 할 때도 있죠. 네. 네. 저 역시도 데드리프트를 상체를 먼저 떨어뜨리고 무릎 관절을 덜 써가지고 상체 개입을 높일 때도 있고 고관절을 네. 좀 더 그쵸. 네. 네. 무릎 관절을 덜 쓰고 고관절을 많이 쓸 때도 있고 내지는 진짜 스트렝스 훈련을 위해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잡아 끌어올리는 그쵸. 그렇죠. 네. 벤치프레스 역시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 일일 설명드리기는 좀 사실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거기에 따른 테크닉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목적에 맞게끔 저희 역시 저희가 이제 하는 트레이닝 안에서는 분리를 한다. 그렇지만 기능적인 운동 안에서는 사실은 민다라는 당긴다라는 들어올린다라는 기중력 뭐 이런 기준에서 얘기했을 때는 사실 다 같은 운동이고 네. 저희 기준에서 이걸 좀 세분화한다. 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여기 ABS 온라인 유저님들이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지 거기다가 이제 기준을 갖고 설명 이제 대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대 운동이 중요한 건 무슨 맞는데 기능적 운동을 하는 목적이 있는가 바디 쉐이핑의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운동선수인데
전반적인 스트레스 향상을 위함인가? 네. 나는 전제에 따라서 사실은 이 3대 운동이 그쵸. 비중과 그쵸. 방법 자체가 달라지. 달라진다는 네. 그렇지.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네.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사실은 요즘 이게 좀 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실 사람의 몸하고 이 3대 운동의 이 중량으로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몸 좋은데 3대 운동을 못 들면 많이 이게 잘못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목적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파워리프팅 대회 나갔어요. 네. 근데 내가 몸이 진짜 이뻐. 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못 들었는데. 잘 드는 게 장땡이에요. 네. 그죠? 보디빌딩 대회를, 그리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보디빌딩 대회를 뭐 하러 나가? 그냥 3대 운동 중량이 높으면 1등을 주면 되지.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보디빌딩 대회는 사실은 근육의 발달도와 네. 얼마만큼의 미적인 부분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질문 자체가 비교 대상이 네, 안 되죠. 전제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3대 운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중요할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3대 운동을 어떻게 응용을 할지가 중요하지. 그렇죠. 단지 3대 운동이 얼마만큼이냐.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 쫙 깔아놓고 게다가 이 선수들은 체급도 다 틀릴 테고 체중도 다 틀리고 그렇죠. 키도 틀릴 텐데 네. 뭐 팔의 랭스 그렇죠. 네, 네. 스쿼트에 불리한 다리 길이를 갖고 있을 수도 네. 있고 이걸 단지 그냥 3대 운동의 합으로만 계산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네. 따지면은 3대 운동 중량이 많이 나오는 사람 파워리프터가 보디빌딩에서도 1등을 할 테고 보디 그렇죠. 3대 운동을 잘 들면은 뭐 하여튼 네. 그렇죠. 네. 그냥 단지 중량이 근육의 비대를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네. 그 전제에는 이건 이제 나중에 VP직급에서는 이미 다루고 있어요. 네. 네.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운동 강도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중 중량이 중요한 것은 맞으나 네. 중량이 다는 아니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그 스트렝스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스트렝스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실 기존의 바디빌딩식 트레이닝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네. 꼭 그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몸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전반적인 운동에 대한 퍼포먼스를 그치. 좀 많이 향상시켜줬기 네. 때문에 오히려 요즘 다시 BB식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3대 운동은 중요하긴 하지만 높아진 근력을 가지고 그죠. 그 높아진 근력을 가지고 좀 더 분이 좀 더 집중된 운동을 하니까 네. 그 퍼포먼스 향상으로 인해서 그죠. 좀 더 몸을 만들기 쉽다. 그죠. 네. 다만 이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중점을 두냐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근육이 자극을 위주로 낮은 중량부터 시작했지만 정확한 자극을 주다 보니까 근육이 점점 자극을 잘 받으면서 비대가 됨으로써 네. 근육의 비대는 근력의 성장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지. 몸이 좋아진다. 네. 의 접근법을 가질지. 네. 자극이 떨어져도 중량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근육의 비대를 이룰 것인지 네. 이제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느냐가 중요할 텐데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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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 이번 3개월은 네. 이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네. 다음 3개월 이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아, 좋은 네.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운동 쪽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가 없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댓글들에도 네. 보면은 너무 이제 흑백으로 나누는 거죠. 아 맞아요. 아 저는 네.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막 바벨컬, 바벨컬 막 듣는데 이거밖에 못 든다고. 아 맞아 맞아. 저 솔직히 그 중량을 엄두를 못 내거든요. 단일 관절 운동인데 그때 얼마 들고 있었죠? 무릎 꿇고 40kg로 치팅 없이 최대한 들면 꽤 은근히 잘 드는 건데 그쵸 네. 40kg 벤치프레스 못 믿는 사람들이 더 수두룩 오늘 저 이두 운동할 때 옆에 있었잖아요 저 오늘 아까 몇 킬로 들든 거야? 50kg요 50kg도 해요 네 근데 좀 치팅을 많이 썼잖아 그쵸 치팅을 네. 썼죠 네. 그게 중요하다지 않다는 거지 나는 그쵸. 50kg 갖다 치팅을 써가지고 자극이 좀 떨어지면은 가끔은 이렇게 치팅을 써서 좀 근력 포커스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네 그 50kg 갖다가 늘린 근력으로 네 조금 낮은 중량을 선택해서 자극에다 포커스를 두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50kg를 쓰든 20kg를 쓰든 30kg를 쓰든 근육을 이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디야? 어쨌든 좀 세긴 했는데 결국 3대 운동과 중량. 네. 네. 중요한 하나 목적이 네.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요. 네.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댓글을 그냥 흑백으로 이제 남기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제를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스무스하게 저희 이제 컨텐츠들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만약에 한조와 홍지원의 기능성 운동 트레이닝 뭐 ABS 뭐 이렇게 돼 있다든가 네. 아니면 한조와 홍지원의 역도 트레이닝 뭐 이랬으면 우린 저희는 뭐 이제 중량을 늘려야 돼요. 냅다 드는 거에다가 이제 목적을 맞췄겠죠. 그죠. 자, 뭐 좀 더 효과적으로 100kg를 드시는 분들이 120kg를 들려고 하면은 다리를 좀 더 넓게 벌리고 허리를 많이 꺾으셔야 됩니다. 좀 더 넓게 잡으세요.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슴을 살짝 튕기는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중량을 높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체육대학 입시를 본다든가 크로스핏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파울만 안 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네. 기록을 위한 방법들이 우선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저희 컨텐츠를 즐겨주시면은 좀 더 와닿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대 운동 중요합니다. 네. 단 부상 없이 3대 운동을 수행하시길 바라고 목적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네. 저희는 기뉴특전대 기뉴한조였습니다. 기뉴특전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 요즘 어린 친구들 아 드래곤볼 요즘 또 새로 나온 저 오타쿠라 잘 압니다. 새로 나온 거 알 거예요. 우리 뭐 한창 우리 뭐 PSP 할 때도 막 드래곤볼 거 게임 아 그쵸 예. 네. 뭐 하여튼 네. 네. ABS 온라인에서 네. 트레이너 은근히 오타쿠 안 같지만 오타쿠 같은 네. 트레이너 홍지원과 한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